내가 당신이야? 근데 형님이 어떻게 알아? 형수가 당신이니? 내가 말 안 한다고 그건 몰라? 뭐야 그럼? 내가 또 당한 거야? 아우 이 여우 여우 이 불려우 같은 이라고! 아우 야 골라 진짜! 어차피 당신은 형수 못 이겨. 뭐예요? 괜히 형수 이용해 먹으려다 뼈도 못 치는 수가 있어. 뼈도 못 치릴까봐 걱정해주는 거예요? 그러지 말고 형수 좀 말려. 내 말을 들어나온 수가? 도대체 형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박살낼 카드를 쥐고 있는 장본인이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하지. 처음부터 돈 때문에 당신 형제한테 접근해서 하나는 죽게 만들고 하나는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일러 바치란 말이야. 만약에 내 입으로 말했다가 난수가 날 정신병원에 쳐넣겠다고 하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? 뭐야? 나은수를 지켜주기 위해서 날 정말 병원에 가둘 거야? 이 사람이 지금 자식까지 낳고 산 여자를 정말 병원에 가둘 거냐고! 어쩜 그렇게 어리석니? 어? 형수나 내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당신을 한 구석에 처박으실 거다. 뭐예요? 왜냐?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. 그걸 왜 모르냐 이 바보야?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. 알았어? 그러니까 당신이 해. 내가 하면 병원에 갇힐 소리가 되지만 당신이 하면 진실을 밝히게 되는 소리가 되잖아. 참 어떻게 내 입으로 그 소리를 하니. 나은숙 그냥 두면 이 집안 풍비박산 낼 여자야. 아직도 모르겠어?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여자는 병든 자식도 엄마야. 차라리 죽어 없어지면 가슴에 하나로 묻지. 내 앞에서 앓고 있는 새끼를 보는 어미 마음이 어떤 건지 아휴 남자들 짐작이나 하겠어? 그 다음으로 무서운 여자는 당연히 자식 앞세운 엄마지. 지금 그 두 여자가 머리를 맞대고 들이받게 생긴 정황이잖아. 집안 풍비박산 낼 생각 아니면 정덕인 이 집 식구 되는 거 말리든지 아니면 나은수를 포기해 그만.